아니 버스 복숭아 그렇게 익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복숭아가 그 남쪽 지방에도 그렇게 돼요? 그래요? 예.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자 이제 11번입니다 임대료 규제 시 초과 수요 계산인데요. 요거는 풀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풀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1번과 12번은 약간 다르죠. 12번은 제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두 번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12번도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안 그럴 경우에는 11번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11번은 지금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 QD가 1400 마이너스 2P죠. QS는 400 플러스 4P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하죠. P바가 150이에요. 자,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을 묻고 있죠.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초과 수요 또는 공급 그 수량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을 대입만 하면 되죠.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에서는 이게 이제 요령이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하는 게. 그럼 대입을 하면은 QD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하면은 150, 200, 300이니까 1100이죠. QD는 1100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암산으로 거의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다 넣으면은 150을 넣으면은 600이죠. 600에서 400, 1000이죠. 자, 누가 더 많아요? S가 더 많아요? D가 더 많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이게 D가 수요니까. D가 디만드, 영어의 디만드의 수요,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예요. 얘는 supply, 공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초과 수요 몇 100.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150에 규제하지 말고 200에 규제해볼게요. 200에 규제하면 이제 숫자를 20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QD는 어떻게 돼요? QD는 1000인가요? 24, 400을 빼니까 QS는 24, 8에다가 1200이죠. 이럴 때는 초과 공급 200 하면은 안 된다고요. 요때만 조심하라고요. 왜냐면은 자,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위에 해요, 아래에 해요? 아래에 하죠. 아래에 해야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이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계산할 때 요거 흰 거는 150은 여기예요. 여기였기 때문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그 공급하고자 하는 양보다는 수요하고자 하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00의 위치에서는 그게 역전된 거예요. 200의 위치에서는 공급하고자 하는 게 더 많죠. 수요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200의 위치가 얘기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위치가 이렇다는 뜻이고 실제로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산상 초과 공급이 나올 때요. 계산상 초과 공급이 나올 때는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는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4번, 5번 지문은
예선 탈락인 거예요. 찍어도 그거는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찍더라도 초과 수요가 있든가 또는 아무 효과 없다가 나오든가 그 중에 찍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문이 나왔는데 시간은 없다 근데 보니까 아무 효과 없다라는 지문이 보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7, 80% 이상이에요. 그렇게 출제를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출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제했다는 것은 아무 효과 없다가 답이 되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출제됐을 때도 제가 이거 아무 효과 없다라는 게 없어서 아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지문을 넣었으면은 이제 함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장난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계산되도록 출제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초과 공급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무 효과 없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12번의 형태는, 자, 12번은 벌써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긴데 거기 지금 단기 공급 함수는 Q는 80 나오고요. 장기 공급 함수 또 나오죠? 이 소리는 지금 단기와 장기 따로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따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계산을 벌써 두 번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난이도가 벌써 높은, 이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 그러니까 이 난이도 분류에서 중상으로 분류한 거예요.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익숙만 하면은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은 두 배 걸린다라고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기, 얘가 단기 공급이고요. 얘가 장기 공급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세트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단기든 장기든 수요 함수가 있으면은 공급 함수가 있어야 되고요. 공급 함수가 있으면은 수요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단기에 짝이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 짝이 되는 수요 함수는 Q는 200-P죠. Q는 200-P. 그럼 장기는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200-P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트가 돼야 되니까 단계도 세트, 장기에도 세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얼마에 규제했어요? P는 90, P가 이제 저는 이렇게 규제할 때는 이렇게 발을 씌우거든요. 보통 더 90보다 높지 않게, 높게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90을 여기에도 넣고 여기에도 넣고, 이게 단기 효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게 뭐예요? 장기 효과예요. 그러니까 두 번 그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세요. 여기는 P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했어요. 아까 수직 아까 이거 40일 때 가격에 관계없이 공급은 수직 40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숫자만 나오면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숫자만 나오면 그 소리는 가격과 관계없이 공급은 80이라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런 걸 한 게 이 숫자만 나올 때는 가격과 관계없이 공급량이 뭐란 얘기요? 80이라는 얘기요. 단기 공급이 며칠이라는 얘기요. 단기 공급은 80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요. 가격과 관계없이. 맞죠? 그래서 이런 건 말씀을 드린 거, 아까 이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요. 그럼 단기 수요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단기 수요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 3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넣으면은 장기 공급은 이게 여기죠. 여기 9218이죠. 그러니까 120을 빼니까 60인가요? 그럼 장기 수요는 110 똑같죠. 이게 이제 같은 수요 함수니까. 그러면은 초과 수요가 얼마요? 그렇죠. 50 이렇게. 그렇잖아요. 결국 계산 두 번인데
계산 두 번인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되니까 항상 세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항상 세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다음은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계산으로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항상 지렛대 효과는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총 투자액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이 그 중에서 얼마고, 그 다음에 저당 투자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투자액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총 투자액으로 번 것이 얼마인데 저당 투자액 사용 대가인 이자율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제에서. 그랬을 때 질문하는 거는 뭘 질문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 수익률, 요거 묻는 거죠. 요걸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총 투자액으로 벌어드는 게, 우리 부동산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소득 이득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자본 이득도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임대료 수익 얻는 것도 있고 시세 차익 얻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본 이득만 보통 많이 생각하는 편이죠. 이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도 사실 계산상으로는 이 소득 이득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내 집에 사는 경우에 전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귀속 임대료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제 개념상 좀 어색하니까 그냥 보통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렛대 효과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는 둘 다 줄 때가 있고요. 요거는 안 줄 때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뭐 이것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또 이자율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은 그것도 지렛대 효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지렛대 효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율보다는 이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빌려온 이자율보다는 이게 높아야 정의 지렛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렛대 효과인데, 그럼 지분 수익률을 물을 때는 지분 투자액 분의 이 전체 벌어들이는 이 이득이죠. 전체 벌어들이는 이 이득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자 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득 이득, 자본 이득 다 더한 것에서 이자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자는 요 저당 투자에서 곱해서 빼는 거죠. 구조가 똑같아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지렛대 효과는 절대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그 13번과 14번, 15번 이 세 가지가 모두 그런 형태예요. 근데 13번과 14번은 자본 이득이 없어요. 근데 15번은 자본 이득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저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13번을 보시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총 투자액이 1000억이죠. 10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내 돈이 400억이죠. 그럼 남의 돈은 600억이고요. 그 600억 빌린 이자율은 6%죠. 그래서 얻는 이득은, 자본 이득은 없고 소득 이득만 100억이죠. 여기 100억이에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분 투자액 얼마 분에? 400억 분에 전체 100억 번 것 중에서 빼기 이자가 66이 36억이죠. 끝이에요. 다예요, 이게. 그러면은 400분의 64인가요? 그러면 4로 나누면은 100분의 16인가요? 4로 나누면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퍼센트 계산할 때는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 10, 100, 1000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6이니까 16%, 0.16.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끝난 데인데, 자, 근데 자, 이게 이제 이자율보다도 총자본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잖아요.
이자율보다도 얘가 지금 보통 총자본 수익률은 금방 계산이 돼요. 총투자액에 대해서 100억 이렇게 하니까 10%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 10%인 경우에 이자율이 6%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냐 했잖아요. 얼마나 싼 이자예요? 4%포인트 싼 이자라고요. 맞잖아요. 요거 가지고 10%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6%를 빌려와가지고 내고 있으니까 4%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냐 하는 것은 그 몇 배가 남의 돈이 내 돈에 몇 배냐 이거 뻥튀기 하는 거라고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부채 비율이라고, 여기 곱하기 1.5배죠. 이 1.5가 바로 부채 비율이라고요.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개념이라고요. 부채 비율이 요거하고 구별되는 게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예, 대출 받을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 대부 비율, 저당 비율. 그거는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 했던 지지 저저 부저저. 그죠? 예, 그때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은 그때 써먹는, 그런 경우에 써먹는 거고, 얘는 오로지 여기 지렛대 효과 여기 써먹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다른 데는 전혀 안 나와요. 부채 비율은 딱 여기 나오는 거예요. 써먹을 때. 그래서 대부 비율하고 비교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요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고, 대부 비율은 전체에서 남의 거 비율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예요? 6% 포인트죠. 6% 포인트만큼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몇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1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렛대 효과의 크기만을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6% 포인트만을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렛대 효과를 기억할 때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나요? 이렇게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아시겠어요? 4% 포인트만큼 싼 이자. 그러니까 얼마나 싼 이자인지를 따질 때는 이자율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이자 가지고 내는 수익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금방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됐습니까?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1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은 차이점이, 자 이거 똑같은 구조니까 보세요. 15번은 자 읽어볼게요. 임대주택 총투자액이 100만원이 뭐예요? 100만원은 억이죠. 그러니까 단위가 100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나라하고 쟤네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단위를 보통 이렇게 100만원 하잖아요. 100만원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걸 지우면은 여기에다가 천자를 써요. 10만 천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더 지우면은 1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세 개를 지우면서 단위를 천 단위에서 끊어버리고, 여기서는 100만 단위에서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조금 어색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4개 단위로 끊어 읽는 민족이기 때문에 4개 단위로. 이게 얼마인지를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세 단위로 끊지 말고 4 단위로 끊어서 우리는 만자를 붙여야 돼요. 또 4 단위를 끊어서 억을 붙여야 되거든. 우리는 만억 조로 가잖아요. 우리는 4 단위로 끊어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여기 4 단위로 끊어서 만 붙이고 또 넷 끊어서 억을 붙여서 1억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원래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게 훨씬 쉽죠. 예, 넷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게 우리는 훨씬 쉬워요. 근데 이게 그 아라비아 숫자에 맞춰, 걔네들 저기에 맞춰서 서양 애들 위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thousand라 하거든요. 이렇게 지우고 thousand, 그 다음에 지우고 million이라 그래요. 그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또 세 개 지우고 빌리언하고 또 세 개 지우고 트릴리언 이렇게 나가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은 어색한 거죠. 아무튼 자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지금 여기 구조가 100만은 여기 1억이죠. 여기가 총투자액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차입금이 6천이죠. 여기 6천, 여기 6천, 6천만 원이고요. 내 돈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이렇게 나누어졌죠. 다음에 이거 얼마 빌렸어요? 아 여기도 6%예요. 6%. 자 다음에 얻는 이득이 여기 얻는 이득이 이번에는 소득이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득이득 700만 원도 있고 700만 원도 있고 플러스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연 1%죠. 그럼 1억의 1%는 100만 원이죠. 그럼 700 더하기 100만 원 하면은 800 이만큼이 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금방 8%가 나오잖아요. 1억에 800 금방 8%가 나오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풀었던 방법으로는 얼마나 싼 이자예요? 2% 포인트 싼 이자죠. 그러니까 2% 포인트 싼 이자를 또 몇 배? 1.5배 하는 거예요. 2% 포인트 싼 이자를 곱하기 1.5배 그건 몇 퍼센트 포인트? 3% 포인트 뻥튀기 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8%에서 그러면은 11%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자 다시 이런 식으로 푼다면은 여기가 내 돈이 총 4천만 원이고 그 중에서 800만 원이 남의 돈이죠. 800만 총 수익이죠. 800만 원 총 수익에서 이게 66이 36 360만 원 이자를 주면은 그럼 여기에 440만 원 남잖아요.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에 440만 원은 11%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딱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딱 정확한 요런 요 틀 외에는 다른 식으로 출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번을 요렇게 연습을 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다음에 자, 16번.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할 만한 거요? 그렇지 않은 거요? 할 만한 거죠. 자, 그렇게 할 만한 거고요. 다음에 16번. 결국은 지금까지 거의 할 만한 거죠. 지금까지 거의 할 만한 거요. 다음에 16번. 이거 할 만한 거요. 버리는 거요. 이거 할 만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할 만한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한 이제 여섯 문제 중에서는 선호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선호 문제가 이 난이도 높은 거는 중상이나 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두 문제 정도 아주 많이 나와야 이제 세 문제 정도인데 근데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게 그냥 그 익숙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 푼다고 시간이 이제 너무 오버가 되어버려서 이거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어떤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런 문제 어려운 거 푸는 것보다 이거 계산 문제 쉬운 게 훨씬 100번 낫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운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16번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이건 가중평균 하는 거죠. 이건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이렇게 해서 발생 확률이 30%, 60%, 10% 이렇게 그리고 수익률이 1%, 7%, 19%죠. 자 여기서 전부 다 퍼센트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를 숫자로 바꾸는 게 좋죠. 확률 쪽을 숫자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0.3, 0.6, 0.1 이쪽에 1% 그냥 이거는 7%, 19% 한쪽 이제 퍼센트는 그대로 두면 이제 1 곱하기 0.3 하라는 얘기죠. 1 곱하기 0.3은 0.3%고요. 여기는 4.2%고요. 여기는 1.9%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6.4인가요? 네, 6.4%. 얼마나 쉬워요? 이런 것도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문제 푼다 저런 문제 푼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안 되면은 한결이가 시간이 되면은 밴드에 올리는 거 밴드에 올리는 거를 1월 달 거부터 6월 달 거까지 시간이 되면 내가 할게. 일단 지금 요즘 내가 문제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지난 6월 30일까지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아무렇게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만든다고 만든 때도 그 이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를 또 더 잘 이렇게 구성을 이제 하려고 이제 늦췄거든요. 이번 주까지 이제 하겠다고. 예, 근데 복숭아 많이 깎아주세요. 자, 어쨌든 내일까지 그걸 또 완성을 해야 돼 원고를. 네, 그거 하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거를 하면은. 예, 그러면은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제가 객관식 문제 그거 문제풀이 나가는 건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교재를 쓴단 말이에요. 다른 교재 쓰는 데서는 또 그걸 또 검토를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 보니까 오늘 잠깐 보니까 또 이 틀린 지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류 나는 지문. 예, 제가 쓴 것에서도 이렇게 오탈자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해야 돼서. 예, 하여간 이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17번은요. 예, 이제 요거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죠? 근데 17번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어요. 맨 끝에 가면. 맞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거는 가중평균을 더 여러 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A자산도 있고 B자산도 있고 C자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A부동산, B부동산, C부동산 이렇게 각각 있죠. 근데 각각의 기대수익률을 구할 때 가중평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섞어야 되잖아요. 섞을 때 지금 투자 비중이 30% 30% 40% 투자 비중은 투자 비중은 30% 30%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0.3, 0.3, 0.4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에서는 6%와 2% 그리고 8%와 4% 그리고 10%와 2%인데 호황일 경우와 불황일 경우를 괄호 속에 우리 그 표 위에 괄호 속에 50대 50으로 줬죠. 네, 5대 5로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까지 한 번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5대 5로 안 준 적이 없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는 일단 각각의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는 5대 5로 줬어요. 지금까지 작년에 처음으로 5대 5로 안 줬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4대 6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왜냐하면은 5대 5일 때는 한 가운데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4%고 여기는 여기는 6%고 여기도 6%잖아요. 이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0.6이고 0.4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6이 36 428 3.6과 0.8 해서 4.4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그냥 6하면 되는데 68이 48에다가 4, 4, 16 6.4 해야 되거든요. 4.8에다가 1.6 하니까 이건 또 6%에다가 0.8하고 6.8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0.3 0.3 0. 이게 조금 걸리적거리죠.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게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는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는 중상 뭐 이렇게 더 난이도가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는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예, 이게 반반일 때가 더 쉽고 간단하고 처음으로 한번 작년에 반반이 아닌 경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반반인 경우는 쉬우니까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0.3 곱하면 1.2 요거는 1.8 여기는 2.4 해서 더하면 되죠. 이러면 3이고
예, 5.4 이렇게 되면 5.4. 됐죠? 자,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그 옆에다 이렇게 메모하듯이 해 놓으면 되죠. 확률이 반반이 아닌 경우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린다 이렇게. 자, 다음은 이제 18번이죠. 요구 수익률, 소득 이득률, 자본 이득률 요겁니다. 요거는 일단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이죠. 자, 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이요. 근데 요게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를 그냥 합쳐서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합쳐 주는구나. 여기가 예상 인플레이율이 합쳐져서 이제 위험 할증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이걸 한꺼번에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따로따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18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3%로 결정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소리는 뭔 소리요? 자본시장에서 3%라는 얘기는 자본시장에서 연 3%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갖고 자본시장에 넣어놓으면 그러면은 연 3%는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까지 보통 반영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시장의 정기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가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명목이에요, 명목. 우리가 실제로 우리 그 현실에서 보는 그런 이자율들은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대요. 이 소리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본시장에 넣어놓으면 3% 벌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번잡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현금화시킬 때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를 더 요구한다고요. 4%를 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 할증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란 얘기예요? 모두 7%는 돼야 되죠. 이거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자본시장에만 넣어놔도 3%는 되는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프리미엄이란 얘기는 더 요구하는 거니까 모두 7%가 만족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했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항상 이득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계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두 가지 합계가 7%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다 읽어볼게요. 더.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의 임대료 연수익률은 했죠. 임대료 연수익률이 바로 소득이득이에요. 소득이득. 이미 가격이 얼마씩 올라간다고요.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이 매년 2%씩 이쪽에서 2% 발생한다면 나머지 쪽에서 얼마는 돼야 얘를 충족하느냐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게 소득이득률과 더하기 자본이득률의 합계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7%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년 여기서 2%가 발생하니까 여기에서는 5%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임대료 연 수익률이 바로 소득이득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19번은 자, 19번은 이제 투자가치 계산이에요. 20번도 투자가치 계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네. 그죠? 예? 요거 일단 해놓고요. 오늘은 점심을 1시에 먹을까요? 오늘은 점심을 1시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멀쩡할 때 조금 더 할까요? 자, 19번. 자, 이거 투자 가치인데 그 구조를 봐야 돼, 구조.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이죠, 영구이. 자, 그 키워드는 영구입니다. 영구이 매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 가치를 묻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요구 수익률분의 그 매년 영구이 발생하는 매년 일정한 그 장래 기대 수익입니다. 매년 일정한 그 수익이요. 자, 이럴 때는 투자 가치 공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요게 힌트예요. 영구이 매년 일정. 요게 없으면은 출제 오류가 됩니다. 요게 없으면. 그래서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출제하는 사람은 늘 요 표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다 더하면 얼마 된다고요? 다 더하면은 1이 된다고 안 그랬었나요? 이게 가로 세로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요 반틈이 얼마예요? 반틈은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요게 여기 와 있어요. 요 반틈은 얼마예요? 요 반틈은요? 요거는? 요거는?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쓸 거예요. 이거를.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1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무한히 가도 더 할 수 있죠. 무한히 가도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 등비급수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달성되려면 영구이, 영구이, 영구이.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오류를 피하려면은 영구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시그마가 들어가는 이상한 공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제한 이상은 요식밖에 출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시중에 어떤 문제는 보니까 이거를 빼고 질문하더라고, 이거를. 그러면 출제 오류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출제 오류예요. 영구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선 결국 이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년 2천만 원. 분자가 얼마란 얘기예요? 분자가 2천만 원이고요. 분모에는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공채 이자율이 5%이고 이 토지에 대한 위험 할증률은 3%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매년 2%씩 상승한다. 인플레가 2%죠. 그럴 때는 이제 10% 이렇게 0.1이죠. 그럼 0.1로 나누면 2만만 이렇게 되니까 2억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영구이라는 말 보고 투자가치 찾아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20번하고의 차이점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20번은 1년 후 인근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1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라면 얼마 이하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여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얼마 이하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야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그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의 그 금액이 투자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10번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10%고요. 들어설 확률이 60%고 들어서면 얼마 안 들어서면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앞에 10번에서는 정보 가치 계산이었어요. 그때에서는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 현재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냥 모르는 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 이 소리하고 똑같다고요. 정보를 모르는 이 상태에서 현재 가치. 지금 사는 거는 언제 사야 되니까? 지금 사야 되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구조가 보세요.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성공하면 얼마 된다 그랬어요? 33억이고 실패하면은 22억이에요. 이게 1년 후의 값이죠. 확률은 얼마고요? 여기가 60%고요. 여기가 40%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고요? 요구 수익 10%. 이 똑같잖아요, 이 구조가.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를 알 수 없으니까 가중 평균 하는 거예요. 가중 평균. 가중 평균 하면은 1년 후의 가중 평균은 얼마고요? 33억 곱하기 0.6 더하기 22억 곱하기 0.4잖아요.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위에 있는 값을 1.1로 나누죠. 1 플러스 0.1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1 플러스 요구수익률이죠. 여기는 그냥 요구수익률이죠. 그걸 구별해서 기억하시라고요. 0,9이라고 나올 때는 1 플러스가 없습니다. 바로 요구수익률이라고요. 0,9이. 이거는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집어넣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1 플러스가 사라져요. 0,9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는 유한기간일 때는 1 플러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1년 후일 때는 이거 한번 나누게 하는 거고요. 2년 후일 때는 1 플러스 해서 제곱으로 나오는 거고요. 3년 후일 때는 1 플러스 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다 더하면 그 과정에서 1 플러스가 사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1년 후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1 플러스가 있고 요구수익률 해서 1.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이거 계산해서 나와야 되죠. 36,28, 36,29, 19.8이고요 이거는 8.8이죠 그럼 더하면은 28.6이죠 이럴 때는 0.1을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여기 0.1을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20이 되니까 28.6 이렇게 되죠. 그럼 28.6을 10%로 할인하면 요거 6이 어디 있던 거요? 여기 있던 거죠. 빼면은 2죠. 26억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연습한 거야. 쉽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때는 그래요. 근데 워낙 10%를 많이 내다가 요즘은 가끔 가다가 5%도 내고 7%도 내고 이렇게 약간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가치를 계산하더라도 0,9이가 나올 때는 요 공식 그대로 쓰고 근데 20번 가치 이렇게 확률 나올 때는 가중 평균에서 계산하면 된다.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좀 쉴까요? 쉬고 이제 포트폴리오